자, 계속해서 알파 공약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 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께 준비한 알파 공약 주는 바로 큐브 엔터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음반이나 이런 제작, 유통, 연예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들로 잘 아실 텐데요. 흔히 얘기하는 뭐 SM, JYP, 그리고 YG, BTS를 보유한 하이브까지 이제 4대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들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원래 또 이 기본적으로 이 시장에서 기존의 명가였던 큐브 엔터를 조금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글로벌 최초의 이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지난해부터 준비를 해왔다. 이 점에 조금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기존 정부와는 다르게 조금은 이 과세, 기존의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이 과세는 있고 법적인 보호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흐름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논의 중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 메타버스 NFT 이쪽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엔터사들을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그 지난해에 11월에 이 애니모카 브랜즈라는 회사와 글로벌 회사거든요. 여기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조인트 벤처를 구축을 하면서 이 동사가 보유한 이 IP죠. 우리가 흔히 이 엔터사들이 가지고 있는 IP라고 하면 뭐 음원이라든가 그리고 소속 가수들 또 여러 가지로 이게 NFT화 될 수 있는 이 IP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애니모카 브랜즈의 이 IT 기술력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한번 시장에서 분명히 부각을 받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작년에 확인했다면 우리가 올해는 수익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 부분에서 NFT가 어떻게 이 회사에 수익을 가져다 줄 거냐를 생각을 하는데 NFT에 대한 이런 판매 매출과 그리고 2차 마켓에서 발생하는 이 거래 수수료 등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잡아가겠다.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가 조금은 집중해 볼 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 시기에 많은 엔터사들이 어려움을 겪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큐브 엔터는 화장품 사업을 조금 시작하면서 화장품 유통 사업을 통해서 이 실적을 어느 정도 끌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올해 역시 실적을 다시 한번 견인해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주요 아티스트가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하이브나 JYP나 뭐 트와이스 다들 아시는 이런 그룹들이 있겠지만 큐브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여자 아이들. 자, 이 그룹이 생각보다 그 주식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지는 못하지만 이런 이 K-POP 올해 2022년도에 K-POP 콘텐츠가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그리고 글로벌 팬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 앨범을 발매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24개국에서 아이튠즈 플랫폼에서 이제 음원 사이트나 이런 데서 1위를 했다는 점 여전히 이 파워를 확인했다 이런 부분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과 이 엔터사들의 이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매출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엔터사 집중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엔터사들보다 조금은 소외받았던 큐브 엔터를 집중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오늘도 조금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22,000원과 22,500원 부근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했지만 오늘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존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25,000원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25,000원 그리고 이전의 고점까지 27,000원 스윙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2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 주로는 큐브 엔터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